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관리하던 대로 관리하시고 이제 물만 많이 줄여주시고 바람 통해주시면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 화분이 예전에 사왔던 화분 요게 큰 화분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했던 것 중에 좀 뭐 남아있던 아이들도 있고 그래갖고 또 화분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길래 제가 여기다 모듬 심기 한번 해보려고요. 오래간만에 모듬 심기 하네요. 네, 모듬 심기 장마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듬 심기 한번 해줍니다. 네, 모듬 심기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 화분하고 깔망 준비했고요. 요거를 여기 배수층을 깔기 위해서 요거 난석 준비했고요. 황토볼입니다. 나중에 복토로 올려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흙 배합 옛날에 했던 대로 뭐 창토, 다육이 볼, 뭐 황토 볼, 그리고 펄라이트. 요즘에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좀 배수를 위주로 해서 좀 상토보다는 다른 배수하는 아이들을 한 7 정도 섞어줬어요. 흙배합은 그렇게 했고요. 여기다가 지금부터 모듬 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듬 심기 하기 위해서 흙을 좀 털어줘야 되겠죠. 흙부터 털어줍니다. 네, 장갑 필수고요. 네, 저는 항상 흙 털 때는 마스크 필수로 합니다. 네, 그럼 흙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흙을 여기다 털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펄라이트예요. 요거는 펄라이트. 펄라이트는 이미 흙을 다 털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한 게 요거는 이제 미니 염자도 준비를 했습니다. 미니 염자. 그리고 이게 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이거 치설송. 치설송도 준비를 해놨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벤트 할 때 보니까 요거 이제 복숭아 미인이고 요거는 무슨 미인인지 모르지만 이건 미인이에요. 근데 미인이 다 거의 다 비슷해가지고 무슨 미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인 종류예요. 요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미인 종류예요. 이제 요것도 이제 같이 모듬 심기로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거 두 개, 요거 러블리 로즈입니다. 요거 나중에 또 이렇게 제가 깜짝 이벤트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름 잘 외워두세요. 이거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 요거는 요게 하월야고 이게 백야라고 하시네요. 농장 사장님께서. 네. 그리고 요거는 온슬로. 온슬로가 이렇게 이벤트 하고서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온슬로도 같이 이제 심어줄 거고요. 네, 요렇게 총 다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일단 털어놔 보겠습니다. 일단 러블리 로즈 털게요. 네, 가위로 여기 뿌리 좀 이렇게 잘라주고요. 흙 터는 거는 빠름빠름 영상으로 빨리 돌리겠습니다. 온슬로 이제 다 쓸 거거든요. 이게 온슬로가 상당히 말라 있어요. 이거는 분갈이 해줄 때가 완전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미리 털어놨고요. 온슬로는 반드시 오늘 써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잎이 엄청 말랐어요. 하엽이. 이건 분갈이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상 없어도. 복숭아 미인하고 요거는 무슨 미인인지 모르지만 미인이에요. 이거 미니 염자거든요. 예쁘게 자랐어요. 색깔도 예쁘게 들었고. 네, 이렇게 이제 미니 염자까지 정리를 했고요. 치설송은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층 깔아줍니다. 네, 이제 흙을 이렇게 깔아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심을 건지. 하월야하고 백야 좀 털겠습니다.
하울랴하고 백야를 중심으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심어 볼게요. 여기다가 하울랴 심어 줍니다. 백야도 심어 줍니다. 하울랴 백야 심어 준 다음에 은솔로 한번 심어 볼까요? 은솔로 여기 앞에다 심어 봅니다. 같이 심어 줍니다. 세 개를 앞에다가 흙을 좀 더 넣어 줘야 돼요. 흙을 좀 더 넣으신 상태에서 심어 줍니다. 은솔로 네 개 심었어요. 이렇게 은솔로 심었고, 아, 그 다음에 요거 이쁘죠? 요거 러블리 로즈, 여기 옆에다가 러블리 로즈 한번 심어줘 볼게요. 이렇게 두 개 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 염자예요, 요거는. 미니 염자. 여기다가 같이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꽉 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하고 미인하고 북상아 미인 두 개 남아 있거든요. 네 개. 치설송은 안 심기로 하고요. 퍼플 딜라이트가 자꾸 떨어져요. 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것도 그냥 끼워버려요. 이게 잎꽂이를 막 많이 했거든요. 퍼플 딜라이트가 윗자라고 잎 잘 떨어지고 아주 이쁘면서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아이네요. 퍼플 딜라이트는 단독으로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둠으로 심는 게 이쁜 것 같아요. 네, 퍼플 딜라이트 심어봤고요. 하나 더 심어줍니다. 퍼플 딜라이트 꽃꽂이 하듯이 이렇게 심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남았거든요. 빈 곳에다 한번 심어봅니다. 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미인 하나 남아 있는데요. 미인을 어디다 심어야 미인 나올까요? 여기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미인 하나 남은 거 뿌리 정리 좀 해주고, 다 자구들이 예쁘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좀 더 채워주고, 됐고, 저는 요거 황토볼로 빨아주겠습니다. 다육이볼이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황토볼 중간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해봤고요. 다시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솔로우가 여기 너무 4개 몰려있는 듯 해서 여기다가 다시 바꿨습니다. 염자, 미니 염자를 여기다가 했고요. 은솔로 여기 3개, 여기 미니 염자 하나. 네, 이따 정리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심어봤고요. 오래간만에 작품을 만들어 봤네요. 화분도 고급지고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요거 미니 염자를 이제 앞에다 이렇게 하나 심었고, 여기 은솔로 2개 심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너무 예쁘죠? 장미 같은 문양인데 색깔은 초록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요쪽에는 하월야, 요거는 백야. 예, 두 개 가운데 심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온슬로 하나, 미니 염자 하나 이렇게 또 심었고, 퍼플 딜라이트는 좀 잎이 많이 떨어져 갖고 그래도 뒤에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렇게 버스로 심어놨고요. 요거 복숭아 미인, 그리고 요거는 홍미인이나 멀미인쯤 되는 미인.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예쁘게 한번 합식을 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작품을 만들어 봤네요. 이렇게 이제 하나로 심는 거 나름대로 예쁘지만 이렇게 또 여러 개로 합식을 해놓으면
꽃꽂이 해놓은 도시 특이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예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또도 있고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네요. 네,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요. 아기들도 통풍 잘 식혀주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